습관이 되니까 이게 무슨 반찬 같아요. 고구마가 네. 우선 몸에는 좋고요.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찐다고 이제 그러니까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본인이 그러는 거죠. 최승경님께서 식전에 고구마를 드시는 식습관은 오히려 비만을 더 유발하는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. 고구마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. 100g당 약 30g의 탄수화물, 그리고 한 13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. 평균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고구마만 드시거나 아니면은 고구마는 드시지 않고 밥을 드시는 방법이 더 좋겠습니다. 식사 전 고구마 섭취, 탤런트 최승경, 규정 속도 위반. 자기를 사모님이 하시면 찢는 건 제가 또 쭉쭉 찢어서 이 생체 나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이것도 특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. 저희는 거의 집에서는 채소 위주고요. 그냥 염분을 아주 줄여가지고 그렇게 먹는 편이에요. 일단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. 식사 중에 미안한데 변비가 없어져요. 이거는 정말 장 활동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피부가 좋아져요. 정말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 이런 거 다 낮췄으니까 일단 그거는 좀 성공하지 않았나. 근데 요번에 검사한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비만 예방과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저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식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최승경님과 같은 40대 중반의 남성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질환 중에 고혈압, 그다음에 당뇨, 뇌졸중이나 위암,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들이 모두 다 저염 시기를 하셨을 때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염식 식습관, 탤런트 최승경의 헬스테크. 다음 날 최승경님 주연 부부의 특별한 데이트에 함께하게 된 제작진.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부부가 손을 잡고 산에 오른다는데. 등산을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때문에 하는 건데 실내에서 운동하면 약간 지루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야외 나가서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이게 색깔이 일단 초록색 울긋불긋하게 너무 좋잖아요. 이게 바로 제가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저만의 이 비법? 헬스 테크닉?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주 이렇게 걸으세요? 그래도 네, 네. 걷는 거 좋아해요. 좋아하나? 저는 무지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좀 이렇게 멀리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두세 시간도 걸은 걸 좋아해요. 체중 관리를 위해 시작한 등산이 이젠 두 사람 모두의 건강 비결이자 습관이 됐다는데. 저의 한 가지 목표는 우리 준영이 체육대회 때 최고령자가 제일 빠른 모습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. 저는 진짜 그게 목표예요. 제가 좀 다른 부모님들보다 준영이 또래 부모님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운동회 때 한번 보자고요. 다른 공부를 해서 많이 약해서 그렇지. 아, 나 진짜. 아, 왜 이래? 많이 약해서 그렇지. 자기야.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체 나이는 그래도 오 그래 할 정도로 잘 나올 것 같아요. 30대 초중반 뭐 중후반. 뭐야 이 사람은 장마. 그 정도도 어디야. 등산은 심박출량을 증가시켜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한 근력 강화와 근지구력, 골밀도 향상에도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요. 또한 탁 트인 환경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감소나 우울증 예방에도 이제 탁월한 효과를 가집니다. 복부 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인 최승경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운동이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꾸준한 등산, 탤런트 최승경의 헬스테크. 최승경의 헬스테크, 어승초차. 저염식 식습관, 꾸준한 등산.
최승경의 규정 속도 위반 사례, 군것질하는 습관. 식사 전 고구마 섭.